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수능 시험의 킬러 문항 출제 배제에 대한 정부 방침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. 조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사교육 경쟁에 내몰리는 교육 현실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수능이 5개월 남은 데다가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도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부 총리, 여야 정당,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. 또 국회에 계류된 킬러 문항 방지법 입법화와 수능 제도의 전반적 개혁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.